요즘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평일과 휴일 언제나 민원 서류를 뗄수 있습니다. 곳곳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이용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황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평일과 휴일, 야간 등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주민등록 등본 등 50여 개 중에 각종 민원 서류를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대전 5개 자치구 자료를 기준으로 대전 지역 내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총 90여 대. 이는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와 은행 등 여러 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기계를 통해 이용하기엔 턱없이 힘들기만 합니다. 전국의 무인 민원 발급기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인 민원 발급기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이어폰 소켓이나 장애인 키패드 등을 갖춰놔야 하지만 이를 모두 갖춘 곳은 드뭅니다.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사무 처리용 무인 민원 발급기에 표준 규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장애인 키패드와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 메시지, 점자라벨과 이어폰 소켓 등을 필수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기일수록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2010년 모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소켓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건데 이 지금 현재 나온 2014년 이후 모델들은 다 이어폰 소켓이라든지 그런 건다저 기존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 지역 내 지자체 무인 민원 발급기 가운데 장애인 키패드를 적용한 기기는 전체의 약 66%,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또한 약 40%의 기기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점자라벨과 이어폰 소켓 또한 설치된 기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필수 규격 사항을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관공서 안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한 주민센터 앞인데요. 이곳의 실태는 과연 다를 수 있을지 실제 시각장애인분들과 동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 이리저리 기기를 둘러봅니다. 화면을 손으로 터치해보기도 하고 음성 안내 서비스를 찾으며 점자를 더듬거려 보기도 하지만 이들은 글씨 크기나 해상도, 점자 등 모든 부분에서 이내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화면을 봤을 때 화면 해상도도 낮고 밝기도 어두워가지고 글씨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확대 버튼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 포인트가 그래도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일단 소리는 아예 음성 지원이 아예 안 되고 있고 점자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되면은 점자가 다 눌리는데 너무 많이 심하게 눌려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해당 구청들에 문의해본 결과 각 구에서는 노후화된 기기들에 대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거나 장애인들의 민원 불편 사항들을 최대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이 느낄 수 없는 현실적인 불편함을 체감한 장애인들에게는 더딘 행정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발급기가 이게 설치돼 있고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돼 있어도 막상 사용해 보면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다 할 때,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해상도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밝기도 좀 많이, 밝게 하고, 글씨 포인트도 한 4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 모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
하지만 일반인에 국한된 행정 서비스로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오늘도 높은 문턱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황주양입니다.